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지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새롭게 출시한 입문 3대장급 드론 중에서 스펙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제품입니다. 제품을 살펴보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품은 카파고에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제품 구성입니다. 제품 구성은 드론과 배터리 그리고 조종기가 포함된 Ready to Fly 제품이에요. 설명서와 여분의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영문과 중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조사는 비수오라는 곳이고요. 모델명은 K3입니다. 비슷한 제품으로 KF101이 있는데 스펙이 조금 다릅니다. 간혹 다른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두 제품이 동일한 제품이라고 하고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영상 화질 부분이 좀 다르고 무게가 다르긴 합니다. 제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기는 어디서 많이 본 디자인이죠. 디자이에서 새롭게 출시한 조종기 디자인을 좀 차용한 것 같아요. 정면이고요. 후면입니다. 측면에는 없고 이쪽 후면부에 보게 되면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포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쪽은 사진 촬영 버튼과 동영상 촬영 버튼 그리고 틸트각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전원은 이런 식으로 키고요. 조종기 스로틀, GPS 버튼을 끼고 킬 수가 있습니다. 실내에서 GPS를 키면 모터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꾹 누르고 있으면 오프로 되게 됩니다. Return to Home이고요. 드론의 속도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컴파스 칼리브레이션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평 칼리브레이션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앱에서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드론 본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크기는요, 가로 세로 높이가 대략 45cm, 40cm 그리고 높이는 7.5cm 정도가 됩니다. 폴딩 했을 경우에는 가로 세로 높이가 11cm, 19cm, 7.5cm 정도가 되고요. 드론 무게는 540g으로 사종 면허가 필요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 탈착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배터리는 11.1V짜리 2500mAh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행시간은 25분이고요. 충전 완충하는 데는 8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비행거리는 1km, 최대 이미지 전선 거리는 800m 정도가 됩니다. 짐벌은 3축 기계식 짐벌이 들어가 있고 EIS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SG906 시리즈나 아니면 F11 4K Pro 그리고 벅스에서 신제품이 안 나오고 있는데 비스워에서 3축 짐벌에 EIS를 처음으로 탑재를 했습니다. 모터는 브러쉬리스 모터가 들어가 있고요. 최고 속도는 초당 5m, 그리고 하강 속도는 초당 1.5m 정도가 됩니다. 틸트 각도는 110도까지 되고요. 조리개 렌즈의 밝기는 2.4까지 됩니다. 센서는 3분의 1인치짜리 소니 CMOS가 들어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2.7K까지 지원이 되고요. 사진 해상도는 4K가 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우측 하단에 넣는 구멍이 있어요. 여기에는 32기가 메모리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다른 동급의 입문 3대장 드론과 비교했을 때 화질은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3축 짐벌에 EIS가 들어가서 있는 것 같은데요. 뭐 해외 리뷰도 괜찮다고는 하는데 일단 저는 이 드론을 추천하는 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우선 와이파이가 타기종에 비해서 좀 자주 끊겼어요. 제가 테스트를 할 때는. 그리고 GPS 기반으로 작동하는 GPS 트래킹하고 웨이포인트 등이 좀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테스트 당시에 장소를 한 두 군데 정도 옮겨봤는데 그리고 자기장 수치도 한번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드론에 결함이 있는 건지 뽑기가 잘 안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GPS 기관과 와이파이가 입문용 3대장에 비해서 좀 잘 끊겼습니다. 해외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잘 작동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드론과 핸드폰 그리고 조종기 페어링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고 실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론은 이런 식으로 놓고요. 전원 버튼을 한번 눌러줍니다. LED가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조종기를 켜주세요. 그리고 조종기와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내리게 되면 삐삐 소리가 나고 모두 원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실내 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추천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실내 비행을 할 때는 GPS를 꼭 누르게 되면 GPS 기능이 꺼지게 됩니다. 이때 실내 비행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컴파스 칼리브레이션 같은 경우는 앱으로도 할 수 있긴 한데 제가 요거는 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평 칼리브레이션을 잡는 거는 이런 식으로 누르게 되면 깜빡깜빡거리게 되면서 여기서 수평 칼리브레이션을 자동으로 잡게 됩니다. 이제 핸드폰하고 연결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와이파이를 눌러줍니다. EIS 5G 요게 뜨거든요. 그럼 얘를 눌러줍니다. 와이파이가 연결이 됐습니다. 이때 앱을 VS GPS Pro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눌러줍니다. 그때 허용을 해주고 그리고 Enter Device를 눌러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페어링이 된 거예요. 이제 여기가 자동 이륙이고 Return to Home이고 얘를 누르게 되면 뭐 VR 기능도 있고 그 다음 Waypoint라고 해서 이제 지도에서 Waypoint 잡는 것들도 있고요. GPS 트래킹 기능하고 서라운딩 기능 그리고 뭐 락커라든지 제스처 모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다시 한번 나를 잡고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제가 했을 때는 잘 작동하지 않았어요. 다른 유튜버들은 잘 되기는 했지만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동영상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할 때는 한 번 더 누르시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는 SD카드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영상 화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락을 풀어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위로 올리게 되면 이륙을 하게 됩니다. 끌 때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아, 여러분 이 드론이 왜 GPS하고 웨이포인트 관련된 그 기능이 와이파이랑 잘 안 잡혔는지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지금 분해를 한번 해봤고요. 분해를 하는 데는 나사를 8개만 푸시면 돼요. 여기 하나, 2개 하고요. 돌렸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총 8개를 나사를 풀고 여기 있는 커버를 이런 식으로 벗기게 되면 드론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제품 구성하는 거는 따로 SG906도 그렇고 F11 4K Pro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를 풀기만 하면 삼축 짐벌도 여기 빼가지고요. 이거 부품만 다시 갈아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런 카메라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컨센트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납땜을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날개가 부러졌다 그러면 이 날개만 빼가지고 날개를 기판에다가 꽂아주기만 하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쪽 부품을 보게 되면 여기가 터져가지고 이 부품이 빠져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와이파이 연결이 잘 안 됐고요. GPS도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저항값이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 부품을 새로 사가지고 교체해주면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제조사 측에 보내가지고 요거는 교환 처리를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제품이 제대로 됐다라고 하면 다른 유튜버들처럼 입문 3대장 드론 중에서는 가장 좋은 스펙을 가진 드론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화질도 좋기 때문에 직접 제가 찍은 영상을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품만 제대로 된다라고 그러면 GPS 기반한 GPS 트래킹하고 와이파이 관련된 것들 제대로 된 것 같아요.